딥페이크 범죄로 학교 현장 역시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졸업사진이 혹시나 불법 합성물에 쓰일까 봐 겁난다면서 졸업 앨범에 얼굴 사진을 담지 말아달라는 학생들도 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신진 기자입니다. 내 사진을 악용하는 누군가가 내 주변에 있다는 공포. 제 얼굴만 녹음 캡처해서 보는 거였고요. 그러니까 3년 동안 한마디 해본 저의 사진을. 학교 현장엔 막연한 불안감이 맴돕니다. 이제 졸업 앨범에 얼굴 넣는 것조차 꺼리는 아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생님 사진들이 퍼지는 게 우려가 되어서 졸업하면서 담임이 아닌 경우에는 빼려고 하고 있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청은 예방과 대응법을 적은 가정통신문을 내려보냈습니다. SNS에서 사진을 내리도록 하라는 당부. 학부모들은 오히려 화가 납니다. 성범죄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 노출이 있는 옷을 입지 말라는 식의 이런 대책이 진정 이 상황의 해결책이란 말입니까? 학부모 단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근본적인 성평등 교육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혐오와 차별이 놀이문화가 된 청소년들 일상을 바꾸기 위한 대책과 교육을 마련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전문가들도 일상화된 혐오와 차별부터 바꿔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특히 여성혐오적인 발언을 그냥 장난처럼 하는 경우들이 일상 속에서 많이 있는데 어떤 문제가 되는지 사실은 인식해볼 경험들이 없어요. 오늘도 부산에선 불법 합성물을 판매한 10대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또 다른 사태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